예수님께서 쓰신 25년 아프리카 케냐 불모지 땅 가리사 광야 벌판 모래밭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부족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25년 동안 많은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족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이곳에 의료진료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배고파한 것을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이들을 위해 먹거리 농장을 만들라 하십니다. 사역이 구체화되고 분담해야 할 사역들이 늘어나면서 실버 사역자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교회 사역과 일반 학교 사역, 그리고 건축 사역과 방과 후 학교 사역, 농장과 양계와 양봉과 재봉 사역, 협동조합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실성 커플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역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60, 70세 이상 된 목사 평신도 실버 사역자면 좋습니다. 특히 이슬람권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버 여성 선교사가 계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이 안방 문화를 가지고 남녀가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 접근해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버 여성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기 사역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기 사역 1년이나 2, 3년 사역자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사역에 과감히 도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역이 많은가 하면 이 부족은 목축업으로만 살다 보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목축업을 못하게 되어 이들의 생계가 위험수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을 육적으로 살리면서 영적으로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함은 내 자신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에 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한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면 통곡을 하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숨 걸고 세상에 있을 때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외국 선교사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영화진 한번 꼭 가보십시오.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모르고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많은 분야 속에 서로 다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인 선교 도구일 뿐입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목숨까지라도 드린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도 하지만 용기가 안 나지요. 사탄이 옆에서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당신은 이제 너무 늙었다고, 당신의 병든 몸을 보라고 속삭이는 그 말에 당신은 용기를 잃어 그대로 주저앉아서 천국 문만 바라보고 있지만 당신 곁에서 당신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진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케냐에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신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수가 이제 80이 넘어서 앞으로 얼마를 더 예수님이 쓰실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이곳에 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오늘 주님 일에 모른 채 한다면 하나님은 내일 당신을 불러가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세상에 좀 더 남아있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고 부르시면서 일꾼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교 현장에 뛰어들기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다듬고 훈련해서 적소에 사용하십니다. 많은 실버분들이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못합니다. 실버라면 세상 살만치 살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하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지금 용기를 내십시오. 전반기 인생 나를 위해 살았으면 후반기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